나 한번 오늘 인터뷰 한 번으로 끝낼게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전문대 경기 끝나고. 자, 라스트 1점. 와. 30분 만에 딱 됐어. 그럼 바로 전화 때리죠. 섭외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바로 전화해야죠. 자, 라스트 2점. 이거 맞으면 끝나. 프리뱅크 몇 개로 맞지 알아요, 지금? 와, 잘 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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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탈라존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3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 가자! 자, 화이팅! 오케이! 고! 가만 안 둬. 플렉스. 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처음부터 니네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회전을 왜 이렇게 맥시멈을 주고 치? 그게 더 유리한가? 본인은 그렇게 연습을 해왔으니 그렇게 해서 맥시멈 플레이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자, 지금 이 공은 노란 공 디돌입니다. 당연히 짧게 치겠죠. 살짝 끄는 느낌으로 이렇게 갔다가 짧게 떨어지는 거죠. 일 잡고 컨트롤하고 약간 긴 듯한 느낌이 있지요? 이렇게. 자, 지금 이 공은 아주 기선제압용으로 흰 공 빵꾸를 먼저 두들기고 시작하는데. 아,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그치. 봐봐. 흰 공 빵꾸부터 그래. 일단 조지고 보잖아. 조져줘야죠. 까대기 세게 쳐야 돼. 그죠. 세게. 아. 와, 이게 빠진다고? 아, 뭐 쪽! 야. 아까비. 야. 진짜 아 이거 한번 들어볼 법한데 아 요 솔직히 초구 프로클로 먹었으니까 한번 또 이렇게 야 아깝다 나 선택 좋았는데 지금 자 요거 여러분 뭐 치면 될까요? 보라 선수 저요 저 초이스 해볼까요? 빨리 해 아 비켜치기 치네 이거는 원뱅크도 좋거든 근데 비켜치기를 안 치네? 뭐야 왜 공이 안 내려가? 그러게 왜 안 내려가? 안 내려가는 뭔가를 썼나 봐요 뭔가 썼네 기술을 네. 마법의 장점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요 노란 공 옆돌려치기를 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약간 굴리는 느낌도 되고요 회전 조절에 아까 기가 막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주지 않고 타격을 넣어야만 속도 좋네요. 이런 거 오픈 브릿지 좋네요. 요거 근데 없다. 어? 어? 없다. 어? 오. 야. 하지만 해커가 이 공을 칠 공이 없네. 별로. 그렇다고 쓰리뱅크를 이거는 이걸 외워둬야 돼. 네. 돌아 잘 봐. 네. 여기를 떨어지면 되잖아. 네. 돌아와서. 돌아와요. 근데 나오는 각에 걸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20짜리야. 네. 쓰리쿠션 기준으로. 그죠. 그지? 근데 겁나 빨리 치면 되잖아. 겁나 빨리 치면 되죠. 그러니까 배팅이 강한 사람들은 25 정도를 더하면 돼.
그러면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45가 되잖아. 네. 그럼 50에 5포인트를 치는 거야. 여기를 겁나 빨리 치가서 치게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지금. 이건 역회전 빵꾸를 치는 거지. 근데 진짜 어려운 초이스야. 이야 나이스 나이스. 쿠션. 빵꾸를 쳐서 이렇게 칠 수 있다면 빵꾸를 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운딩이죠. 바운딩 힙깎이 바운딩. 바운딩! 와, 바운딩! 좋았어! 아, 야, 아까비. 이거 쇼츠 각이었는데. 야. 야, 근데 해코퍼 몸 쓰는 건. 자, 7대 3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잘 쓴다, 되게. 되게 잘 쓰지. 멋있게 잘 쓴다, 이렇게. 자, 팔라돈 선수가 요번 경기는 좀 박빙의 경기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디돌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수구가 늦게 나오고 천천히 치겠죠. 일족구를 보내놓고 네, 이렇게 천천히 쳐서 회전이 안 먹게끔 마지막에 퉁이죠. 길고요. 길고요. 네. 리버스는 어렵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 공도 어렵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요. 굉장히 얇은 두께를 치면은 안 됩니다. 적당히 얇은 두께를 쳐야 돼요. 살짝 얇은 두께를 쳐야 돼요. 그쵸. 얇은 두께보다 한 2mm 정도 두꺼우면 돼요. 그러면 일적구가 요런 타이밍이 생겨요. 이렇게 이 타이밍. 요 타이밍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요게. 요거 먼저, 그 다음 요거. 근데 요렇게 확실하게 빠진다? 그럼 이 공은 짧았다고 보면 돼요. 네. 아니네요. 하죠, 네. 지금. 좋네요. 짧게 가서 맞네요.
방금 친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회전 정말 많이 살려서 치거든요. 근데 많이 주고 했는데 조절을 하잖아. 약간 그렇죠. 스트로크로 속도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요요. 요거 없어요. 네. 아니야 되겠지. 네, 키스 없어요. 없어요. 어우 좀 이제 속도 보니까 이제 자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런 칠 것 같아 분위기가. 미궁이 이제 막혔잖아. 요거 풀면. 근데 요거는 뭐 괜찮네. 이쪽도 괜찮고. 어 뒤돌이 있구나.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더 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회전 못 보네요. 그렇지. 오 너무 끌어놨어. 너무 야 이건 너무 제껴놨어. 이거 회전이 빠져 이렇게 하면. 그렇지. 말리죠. 이런 느낌이지. 요런 거 칠 때 참 좋죠. 자 지금 이거는요. 3뱅크도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입니다. 빨간 거 앞돌이 기본 제가 봤을 땐 이 초이스인데 요쪽으로 가격을 해서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5 쿠션 요거 가기 참 좋아 보여요. 그러면은 저는 한 3포인트 정도 찍을 것 같아요. 3포인트를 찍어서 네 회전 다 살려. 아 맥시멈으로 살려서. 네 맥시멈. 오 이것도 괜찮네요. 뒷공이 그러니까 보였구나 제가. 보였어. 아 까비. 오! 오! 이거 찍혔어! 아까비. 아까비. 오, 다, 와, 야, 직접. 야, 야, 아, 오, 맞았네. 좋아요. 맞았어.
저 어차피 들먹을 것 같아요. 진짜 뜻. 네. 와. 야, 집중한다. 집중해요. 이게 진짜 해커의 찐 경기죠. 찐 경기죠. 그리고 해커가 또 집중하면은 무서워요. 뒷공도 별로 안 주거든. 진짜로. 맞아. 잘 안 줘. 7위를 치면 되겠죠. 회전은 거의 역회전을 주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역회전 한 반팁 정도. 역회전 반팁. 네, 네, 휘어 나가게 딱 이렇게 이렇게. 됐어. 오. 결국은 짧아지죠. 포지션이. 오비요. 어? 오, 가장 치기 좋은 포지션이 섰어요. 좋아요. 네. 약간 달려나가도 되고, 약간 싸도 되고, 기울기가 좋으니까 이런 느낌. 원, 투, 쓰리, 포 그런 느낌. 편하게 치면 되는데 그죠? 그렇죠. 마음만 편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 여러분 경기가 이거 뭔가 좀 힘이 빠졌나요? 팔라존 선수가 9이닝에 9점밖에 못 친 것도 좀 그렇지만 해커의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약간 조금 흰 공인 줄 알았는데 노란 공이구나. 우리도 먹으래. 아, 감사합니다. 또 먹어, 또 먹어. 오, 비껴치기. 야, 이거 한 바퀴 더 그러나? 아, 반 바퀴 더 그러나? 꽉 찼네. 아, 꽉 찼어요. 자, 지금 이 공은요, 흰 공 옆돌려치기를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점은 좀 낮고 회전은 많이 주지 않고요. 각도대로 탁 약간 탁 잘라친 느낌. 탁, 요게 좋죠. 요런 느낌. 그렇죠. 탁, 스탑을 해줘야 돼요. 딱 요런 느낌. 그래야 공에 변질이 없습니다. 자, 이 공은요, 앞돌려치기를 쳐주는 게 정석이고요. 디돌도 가능하고 빵추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거 빵꾸 못 참아요. 아, 이거 빵꾸 원래 못 참죠. 저는 못 참아요. 하지만 압도를 치는 게 정석입니다. 네. 이때 너무 이제 짧아질까 봐 불안해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공 또 모이고요. 아이고, 걸렸네요. 와, 걸려들었어. 네. 3 뱅크샷이죠. 지금 이건 떨어지는 자리가 그냥 코너와 코너가 연결되는 자리죠. 그냥 여기는 길고요. 돼요. 요 정도만 주고 좀 빠르게 치면 됩니다. 살짝 스피드를 살려주면 흰 공 맞고도 맞을 수가 있다는 좋아요. 점 좋습니다. 경기가 뭐 거의 넘어갔네요, 이 정도면. 야, 빨라, 정신 차려. 이거 재밌게 좀 쳐봐. 자, 이 공도 여러분 어렵게 보이지만은 약간의 느낌트 역회전을 주고요. 이제 예비 스트로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깔짝깔짝하다가 쓱 넣으면 안 되고요. 미리 약간 이렇게 흔들다가 앞쪽으로 쑥 약간 쑥꾹 약간 눌러주는 느낌을 쭉 하고, 그리고 좀 약간 힘을 빼야 돼요. 여기 맞아도 들어가거든요. 힘을 빼고 느낌도 역회전 주는 거 봤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를 치는 거 봤죠? 그쵸? 그리고 힘을 빼는 거 봤죠? 이렇게 위로 뭐야? 위로 올라온다고요. 아깝이. 아, 씨, 너무 두꺼웠다. 씨. 자, 이 공은요, 빨간 공 옆돌려치기 다이렉트로 갈 겁니다. 약간 얇은 두께를 치려면 일적구가 이쪽으로 가는 타이밍에 이미 수구가 도착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스피드를 좀 살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두껍게 칠 거면 지그재그로 가는데 사실 이건 좀 제끼기 때문에 완전 두껍게 치지 않나면 약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당점을 낮춘다는 건 요 타이밍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수구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들어온다는 얘기죠. 약간. 약간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 진짜 요 타이밍. 어려워요. 요 타이밍. 요게 좀 느려지면 요거 이제 키스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거. 지금 해커 오빠가 한 건 하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지금 공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약간 부드러운 스트로크 기술을 이용해서 3쿠션 자리, 4쿠션 자리를 요렇게 바라보면서 회전은 주되 종의 회전을 이용하면, 다시 말하면 당점을 너무 위로 올리, 이게 지금 이건 낮추잖아요. 이건 옆으로. 이건 낮춘다는 얘기는 더 얇게 치려고 하는 건가? 회전을 줘서 길게 만든다는 얘기죠. 회전을 줘서. 회전을 줘도 종의 회전으로, 약간 회전을 죽여서도 길게 만들 수가 있는 느낌인데,
두께에 자신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옆돌려치기죠. 일적구 키스가 있다는 점. 생각보다 타이밍이 중간교차로 들어오면은 어렵습니다. 중간교차라는 건 일적구와 맞고 갈 때 수구가 여기 위를 타 넘어오는 방향인데 타이밍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늦게 와야 되는데 늦게 오면 길어지고요. 먼저 오면은 되는데 요 미스가 있죠. 이건 좀 짧아. 안 짧아요? 안 짧죠. 안 짧아요. 네. 이 먼저 오는 건 요 미스가 항상 있다는 거. 오케이. 저렇게 약간 휘어 들어가면서. 어? 자, 이거 근데 요 공은 항상 어쩔 수 없이 밀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리는 거죠, 자동으로. 밀려야 또 각이 더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것 때문에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 맞아, 맞아. 아까비. 왼손을 이용한 완뱅크 걸어치기. 나 가버렸어요. 지금 피곤하죠? 조절했죠. 네. 여기서 옆도를 치겠죠, 노란 공? 가능하죠. 네, 노란 공 옆도를 보고. 가능하죠. 5로 보겠죠. 그렇죠. 5로 보죠. 세게 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전 많이 주고 치시면 돼요. 그거 친다는 얘기네. 얇은 두께로. 진짜 얇게 그냥 나도 이런 거 좋아해. 짧게 쳤네.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초이스지. 느낌이.
도전 들어간다. 야 이거 이건 괜찮아. 절묘하게 안 맞으면 5 쿠션이다. 하지만 밀렸어. 와, 밀렸어. 어이구! 어이구! 이거 잘하면 이상하다. 어, 뭔가? 수상해. 느낌. 수상 스키? 어. 어? 수상한 느낌이 나, 진짜로. 잘 구르나요? 잘. 너무 내밀어, 어떡해. 안 맞았어? 맞았지? 맞았어. 지금 난 그럴 줄 알았지. 빨라, 돌래, 도리도리 하잖아, 지금. 이게 여러분 구력입니다. 야. 이게 구력이에요. 공이 가는 모양만 봐도 뭔가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난다는. 역시 당달 오빠, 이게 해설을. 해설 구단이네. 야, 이 정도로 보고 해설합니다, 여러분. 야. 공의 힘배합과 이 회전의 이 느낌이. 아 진짜 열심히 쫓아가고 있네. 진짜 올라가. 구력이에요 이거. 여기서 느껴져. 너무 웃긴다. 치기도 가죠? 아니지. 피켜치기인가 걸어치는 거야? 걸어치기를 다이렉트로 가야지 천천히 이렇게. 그러네. 근데 좀, 이거 안 좀 길어? 빠르지. 천천히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도 피켜치기 칠 줄 알았어. 내 오빠. 피켜치기 좀 어렵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죠. 자 지금은 공이 좀 안 풀리니까 중간 인배합을 쳐가지고 회전을 많이 넣어서 빨간 공 뒤로 5 쿠션 칠 수도 있고 열 받으면 이거 패덕인데. 아, 이쪽으로 아, 이거 막, 섬세하게 가야죠. 만만하지 않아 이거. 엄마는
만만치 않지만 회전. 아 반대로 비트는 거 봤지. 네 봤죠 봤죠. 어, 이러면 이제 두께 맞추고 좀. 맞는데? 야, 백호야? 오늘 소리 많이 하는데 진짜? 좀 얇아서 안 맞을 줄 알았어. 안 맞을 줄 알았구나. 자, 진공도 완전 길공이지. 네. 맞고 나면 또 포지션. 끝났습니다, 여러분. 15인 만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구단님. 아, 밑줄짝. 살벌해, 살벌해요. 야. 감사합니다. 좋구요. 이때까지 실패를 했어? 실패했잖아. 세양지한테 형지고, 나지고, 그리고 싹, 그 마르티네스한테 우리 세 명 다 지고, 그리고 두께형지고, 형지고, 이제 7연패했다고 지금. 여러분, 7연패를 끊었습니다. 간만에 여러분. 한번 했습니다. 간만에 대보상 축하합니다. TV 랭킹 1등 잡았습니다. 좋구만요. 간만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제 누구 남았나? 야스파스 남았나? 도병우 보고 있나? 보고 있다면은 와서 해커를 꼭 이겨보길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하하.